뭐가 묵직한데요? 뭐가 차고 나가는데? 뭐죠?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영종도에 있는 삼목항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이곳을 소개해 주신 구독자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에 삼목항 낚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영상이 없어서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보이는 곳이 삼목항, 삼목항 선착장이고요. 저는 지금 운서역에서 307번 버스를 타고 왔는데 한 20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버스 타면 금방 오는데 절대로 걸어올 거리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딱 보기에는 여기도 맹둥이 바깥이 생겼는데 댓글 남겨주신 분의 말에 따르면 여기서 백조기가 조금 잡힌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우리 블랙 드래곤을 가지고 한번 덤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질이 살짝 오고는 있는데 입질하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 둥이 맹둥이 같아요. 네, 이곳이 다 뻘밭이라 그런지 미끌림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아, 여기 올릴 때만 잘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무지하게 가볍네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젠장할. 네, 여기 생각보다 입질이 빨리 오지 않는데요. 망댕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정도 됐는데 만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입질이 빨리 오지 않네요.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뭐죠? 여기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뭐가 조금 묵직한데요? 우리 둥이 맹둥이 같기도 하고.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죠? 턱이 높아갖고 안 보이네요. 꿈에 이게 뭐야? 보거잖아요, 보거. 네, 첫 수로 예상과 달리 망둥이가 아닌 보거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동해에서 잡은 보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네,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놔줬는데 저 새가 먹었어요. 으이씨, 저 보거에 독 있는데 독 먹고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와, 여기 조금 희한하네요. 망둥이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입질이 별로 없어요. 망둥이는 없는 것 같아요. 희한하네. 뭐가 묵직한데요? 뭐가 차고 나가는데? 뭐죠? 뭐 있어? 뭐지? 안 보이는데? 뭐죠? 깨끗해요? 뭐야? 제발, 뭐지? 보여야지 말이지. 뭐 차고 나가요? 뭐지? 뭐지? 뭐죠 이게? 뭐죠? 뭐지? 망둥이가? 엄청 커요. 뭐지? 망둥이 같은데? 보고 또 올라왔어요. 보고도 올라오고. 망둥이인가? 뭐죠 이게? 아니, 입도 조그만 게 이걸 어떻게 먹었어? 아이씨, 에페. 네, 일단 우리 귀염둥이 보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우와, 보시죠. 한 뺨, 한 3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지? 장대인가? 이 장대 아니에요? 장대? 이게 뭐죠? 이게 먹어도 되나? 네, 여러분,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섭게 생겼습니다. 망둥이 같진 않아요. 일단 등에 가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장대가 장대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놔주도록 할게요. 무섭게 생겼어요. 어이씨, 젠장. 뭐 있는 것 같아요. 에이씨, 쏙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쏙이 한 마리 올라왔네요. 놔주도록 할게요. 저 새끼가 아까 보거 훔쳐먹은 놈입니다. 안 죽었네요. 대박. 입질은 없고 날씨는 덥고 입이 아주 그냥 바짝바짝 마릅니다. 아우, 죽겠네.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덥죠? 보거요. 에이씨, 여기 왜 이렇게 보거가 많지? 열쇠고리.
열쇠고리만한 보거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놔주도록 할게요. 오전에는 입질이 조금 있는 척 하더니 12시 넘어가니까 입질이 완전히 뚝 끊겼어요. 예,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꽝치고 있습니다. 으아, 날은 덥고 입질은 없고 배는 고프고 소사 소사 밥 소사. 망둥이가 너무 많으면 구차나 죽겠고 너무 없으면 심심해 죽겠고 사람 마음이 그렇네요. 네, 여기 망둥이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망댕이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네, 손가락만 하죠. 손가락만 해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삼목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뭐 이거저거 잡다구리 한 걸 많이 잡기는 했는데 예, 꽝치인 기분이 드네요. 네, 오늘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예, 그리고 삼목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